자, 그런 가운데 오늘 1라운드 현재까지의 주요 장면인데요. 언제나 이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한별 선수인데 역시나 1라운드부터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.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플레이한 김찬우 선수도 지난해 생애 첫 우승을 또 영암에서 차지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이 코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김찬우 선수잖아요. 그렇죠. 그 2022년에 우성 종합권순 오픈이 여기서 열렸었거든요. 예. 그때 64타 에이던도파를 쳤었습니다. 그리고 최승빈 선수의 1번 홀 버디 장면이고요. 뭐 역대 KPGA 투어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 대회 기록을 보더라도 김한별 선수는 2021년 솔라고에서 열린 대회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고 그 이후에도 준우승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방식으로 대회가 열릴 때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기 방식에서 버디를 가장 많이 한 선수거든요. 그렇죠. 총 94개의 버디를 기록했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올 시즌 현재까지 4개 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는 이정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이정환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좀 우승을 했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. 네. 너무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좀 좌절하곤 했었는데 우승이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본인의 세 번째 우승을 지금 기다리는 거거든요. 사실 그 마지막 우승이 18년도였으니까 텀은 생각보다 있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요. 지난주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오태훈 선수 파3 홀에서 아주 가까이 붙이는 모습이고요. 저희가 염려했던 만큼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고 있거든요. 바람이 좀 더 강해지면 훨씬 더 그 코스가 좀 어려워집니다. 여기가. 네. KPGA 투어 3승의 황중곤 선수인데 들어가네요. 지난주 대회에 처음으로 올 시즌 톱10을 기록했고요. 7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변진재 선수가 무려 19점, 버디를 지금 9개를 기록했는데 특히 자신의 후반홀이었던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파가 2개, 버디가 7개가 나왔어요. 그렇죠. 특히 그 전반 9홀, 이 코스의 전반 9홀에서 플레이가 참 좋았었습니다. 네.